울산에 있는 대기업체들이 오랫동안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오면서 배출 농도를 조작해 왔다는 뉴스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기업과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측정 대행 업체들과 짜고 배출 농도를 낮추거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기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배출 부과금을 면탈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울산지검 형사 3부와 환경부가 공조 수사를 통해 울산 지역 기업체들이 오랜 기간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해 온 범죄를 규명했습니다. 현대차와 동서석유화학 등 기업체 다섯 곳은 측정 대행 업체 네 곳과 공모해 수년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벤젠의 배출 농도가 허용 기준의 100배를 초과했는데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조작하거나 먼지 배출 농도가 30배를 초과했는데도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고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배출 허용 기준의 30% 이내로 조작한 대기 측정 기록부를 첨부한 확정 배출량 명세서를 시청에 제출해 기본 배출 부과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측정 대행업체 대표와 시청 공무원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법인 9곳과 17개 기업체 임직원 등 총 4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기 환경의 오염을 조장하고 방치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 먼저 수사에 착수한 환경부 특사경이 기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고, 올해 울산지검이 보안수사와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는 등 긴밀한 공조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측정 대행 실태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측정 기록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